됐다! 클리어! 오. 감사합니다. 연수도 잘해주시고 메뉴 선택권까지 주셔서. 근데 파스타 좋아하나봐요? 여기 전에 예약했던 식당 아니에요? 밀가루 음식은 다 좋아해요. 근데 이 식당하고 풀어야 될 게 있어요. 여기 음식 맛있는데요? 야,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었단 말이에요? 혼자 먹을 줄 몰랐어요.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안 먹고 갈 순 없잖아요. 그래도 좋아요.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. 제가 안 와도 혼자 할 거 다 해서. 근데 그땐 진짜 열받았었다고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이 식당에서 풀어야 될 게 뭐예요?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로 기억하고 싶어서요. 됐어요, 이제. 오늘은 정말 좋아요. 너 김유진 작가 도움 요청 거절했네? 연락 좀 해봐. 차 타고 있었어? 비명 소리 들렸다던데. 너 여자랑 있었어? 알았어, 내가 연락할게. 어? 신 변호사님이에요. 주일날 연락하지 말라니까. 중요한 시간에. 여보, 지금 몇 시야? 9시 10분이네. 운전 연수 잘 간다 보네. 누구? 아, 미래? 다녀왔습니다. 쟤 왔다. 기분 좋으면 우리 방에 올 거고 기분이 나쁘면 2층으로 올라간다. 엄마! 나 오늘 칭찬 받았어. 잘한다고. 당신 진짜 미래를 너무 잘한다. 나는 이상한 학생이 아니었어. 선생님들이 잘못 만난 거라고. 운전 연수 받을 때 마음 엄청 상했었나 보다. 상할 게 뭐가 있어. 쟤 지금 우리한테 그 변 자랑하고 가는 거야. 아유, 저렇게 좋을까. 이상하네. 안 싸웠나 둘이? 너 나 구박했지? 그 남자친구는 나한테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 운전. 남자친구 생겼냐? 나도 내 여자친구한텐 그럴 거야. 응?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음. 가족이 포기한 연수생을 변호사님이 구하셨어요. 아니, 겁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 거였는데. 극복한 것 같은데요? 진짜 좋은 남자야. 도착하려면 한 30분 남았나?